너무 궁금해. 근데 식감. 떡이 어떻게 이렇게 쫄깃하죠? 그렇죠, 식감. 이게 어묵 국물에 퍽 불려서 나오니까 너무 맛있어요. 근데 지금 이 물떡을 떡볶이 양념에 옮겨서 떡볶이를 하면 그냥 떡 부산 떡볶이가 되는 거죠? 그렇죠. 바로 갈아타면 떡볶이로 변신하는 거죠. 떡볶이를 드시고 입이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잖아요. 그럴 때 물떡 하나 먹어주면 바로 중화가 되네요. 기본적으로 쌀떡이 너무 맛있으니까 국물 배어있는 그 느낌이랑 그냥 떡 자체가 맛있네요. 봐봐, 형 진짜 맛있게 먹어요. 봐봐. 이야. 이야. 우와. 이제 가는 겁니까, 부산 어묵? 부산 어묵 가야죠.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. 뭐가 되죠 이제? 종류별로 좀 있네요, 근데. 근데 그냥 어묵 자체 종류도 진짜 다양해졌잖아요. 뭐 크로켓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안에 아니면 그 새우 들어가고 막 이런 첨가된 거. 맞아요. 유난히 맛있게 드시네요. 맛있다고. 맛있다고. 아니, 그래서 그런 형님이 오늘 사람 말을 잘 안 들으면서 드시는 것 같아요. 유난히 오늘 소개해 주시는 분인데 본인이 제일 열심히 드시는 것 같아가지고. 아니, 드시는 것 같아가지고. 미안해요. 근데 이상하게 왜 이 제일 전지를 접은 이게 제일 맛있을까요? 그냥 이런 접힌 사이에 어묵 국물이 좀 배어 있어서 그래, 맞아 씹을 때 호로록 호로록 네. 간장도 찍으면 그 안으로 막 들어가 잘 들어가죠.